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부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와 관련해서 자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자 법무부가 이날 오후 2시쯤 정부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각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서울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서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사람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겁니다. 자 현재 국회 회기 중에서 두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자 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먼저 통과시켜야 합니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30일 국회의 본회의에 보고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이후에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앞서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이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국회의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통보를 하고 표결을 붙였는데 그런데 이재명과 노웅래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말하자면 부결을 시켰습니다. 자 부결을 시켰고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는 가결을 됐는데 자 그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 날짜가 잡히고 부결되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국회의원이 아주 특혜 중에 특혜 중에 바로 이게 불체포 특권이다 하는 건데 문제는 자 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론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두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국회가 부결시켜버리면 그야말로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정당도 아니다. 이미 정당도 아니다고 선고를 받았는데 거기다가 김남국까지 이재명까지 노웅래까지 그리고 여기 윤관석과 이성만까지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백약이 무효인 정당이다. 정당이 아니라 그야말로 도둑 속으로 우글우글하면서 자기들에 대한 것은 전부 다 방탄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특혜 중에 또 특권 중에 특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다 해서 많은 역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고 여기에 지금 가결을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가결 말하자면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해주면 자 그러면 체포 지금으로선 체포영장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안에 비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 찬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렇게 되면 다음에 이재명의 바로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은 지금 여러 가지 혐의가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과 그리고 이 백현동 사건 등등에서 또다시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곧 만들어서 보낼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지금 이재명에 대한 첫 번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난 이후에 지금 시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윤관석과 그 이성만이가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해서 부결시킬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만 골라서 부결시키고 자 다른 국회의원들은 가결시켰다 이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을 방탄한다는 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은 이게 이번에 가결이 되면 말하자면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다음에 이재명에게도 바로 직격탄에 날라와 가지고 그래서 이재명도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친명과 비명 사이에 전선이 깊게 형성돼 있고 그래서 서로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재명이 이거를 부결시켜 놓으면은 그야말로 이제는 이 정당도 아니다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젊은이들로 비롯해서 2030 세대가 더불어민주당이 떠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지금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이재명 이제 말하자면은 요래도 가도 꼼수고 저래 가도 꼼수고 외통수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결시키도 가결시키도 모두가 다 이재명에는 치명타다. 그래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을 손절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 이 두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윤관석과 이성만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놓고 그 다음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더라도 가결시킬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재명은 자 올 7, 8월 달 되면은 사실상 이재명은 정치 생명이 끝난다. 그러니까 재판도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구체화되면은 이재명에 이상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명계 중심으로 이재명 사태론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자, 윤관석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에 송영길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6천만 원을 받은 뒤에 이를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나누어서 민주당 의원 10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관석은 돈 봉투를 주면서 의원들에게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라는 취지의 오더도 내렸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또 이승만은 2021년 3월 중순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 원을 같은 달 말에 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 본부장들에게 제공할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승만은 또 같은 해 4월 말에는 윤관석에게 오더와 함께 3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이승만은 본인이 이렇게 심부름도 하고 또 전달도 하고 그러면서도 본인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 것부터 챙겨 놔놓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부패한 집단인가 조직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이승만이 이렇게 돈을 전달하고 조성하는 데 관여됐으면 반드시 송영기를 위해서 찍어줄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돈도 받고 이미 뭐 찍어주는 건 당연하고 돈도 받고 찍어주고 이러니까 여기가 돈으로 똘똘 묶여있는 집단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사 저널에서 여기에 이 이정근 노트와 관련해서 28명 이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28명. 그러니까 그들의 내부자들끼리 이렇게 엮이고 저렇게 엮여가지고 부당 거래를 했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움직이고 있고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거대한 부패 집단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정치공학이 아니더라도 윤관석과 이승만 뿐만 아니라 이재명 그리고 그 거론되고 있는 10여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모두가 다 체포 동의안이 발부가 되고 그래서 구속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 정치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틀이 되지 이재명 같은 자들 그 안에 많이 지금 재판받고 있으면서도 배지를 달고 돌아다니고 있는 국회의원들 이들도 모두 형집행을 해가지고 다시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비리 혐의자들이 마음 놓고 설치고 그들이 입법을 주도하고 그들이 폭주하는 그런 정치는 그만둬야 된다 하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정부 들어서서 민주당의 이재명과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됐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잡히고 부결되면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되는데 자 이게 사실상 법원부터 또 우선해서 자 그래서 국회가 자기가 먼저 실들로 지나놓고 자 특권이다 그래서 우리를 잡아가면 안 된다 부결시키면은 법원도 어쩔 수 없이 영장을 기각해 두고 가결시켜 놓으면은 법원도 그걸 따라 가지고 자 영장 관련해서 실질 심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구속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이 바로 국회의원들의 체포 동의안이라는 것. 이 특혜 중에 특혜 빨리 없애자. 그래서 말하자면은 장기표 신문명 원장을 비롯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국회 특권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없애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포 동의안이다. 이건 아주 오래 전에, 아주 오래 전에 왕족이 있을 때, 그때 왕정에서 왕이 의회에서 말하자면 마음대로 뭐 체포하고 이럴까봐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이렇게 체포 동의안 이런 걸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이것과 관련해서 거의 없습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국가 지도자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막 체포해가지고 정치 탄압하는 그런 사례는 없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특혜 중에 특혜이고 적폐 특혜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